아니, 개구? 크리에이티비티는 타고나는 거야. 빈센조 카사르처럼! 회장님, 빈센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? 아주 깨끗한 변호사 아닌가? 너무 깨끗해서 하나도 안 보여. 일단 홍차영, 가진 거 전부 다 뺏어버리세요. 돈, 자격, 전부 다. 빈센조 내가 알아서 할게요. 남동부지검 사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.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, 회장님. 지금 그 말이 나와요?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, 회장님. 기회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갖는 거예요. 그 자격 다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. 참여 줄게요. Three days. 너가 내 연맹에 나오면 대동단이라지 샤발라들아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소? 내 죽고 나서도 죄송하다 테라. 어? 죄송합니다. 저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홍차영만 탈탈 털어. 개인 용도로 핸드폰 쓴 거, 밥 한 끼 소자재 처먹은 거, A4 용지 한 장 쓴 거, 탕비실에서 가자를 집어먹은 거까지 싹 다 털어. 알았어? 네. 네. 뭐해? 안녕하십니까, 부장님. 재명입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, 변호사님들.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우리의 바람과 부처님의 지혜가 두 변호사님에게 다다른 것 같습니다. 대박이야. 뭐 대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. 어떻게 한 방에 버려버려? 자료 준비는 제가 다 했는데요. 알았어. 생색을 내기네. 이 남자,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왔다. 이젠 가늠조차 할 수 없다. 이 남자의 능력. 두 분 저녁에 들리세요. 제가 그냥 새로 개발한 요리를 딱 대접해. 아니 그 대접에 맛있는 커피를 내려드리려고. 우리 내일 회의나 한번 하시죠. 빈센 조카사로 변호사님, 뭔 회의? 프라자에 관한 얘기입니다. 여러분이 환영하실 만한 얘기죠. 환영할 일이라는데 다들 리액션이 왜...